전설 장수 최무선과 여걸 화목란 전설 장수가 한 명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 전설 장수를 두 마리를 내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개량된 거북차. 개량된 내전차. 각성소산대사 왜 들어갔던 게 또 들어가.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페르난도 누구야 이씨. 누가 페르난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개량된 거북차, 개량된 뇌전차, 각성서산대사, 개량된 불란기포, 도령 최무선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최무선을 전직하기 위해서는 호리병과 그 다음에 영웅의 영혼석, 불의 속성석, 전기의 구슬, 불의 정령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전설장수의 공통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스킬을 봅시다. 도령 최무선의 비격진천뇌 스킬은 지상적에게 마법 피해를 입히며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격진천뇌 스킬의 피해량을 강화할 수 있고 직종이라는 특성은 지상 몬스터의 마법 저항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에 관련된 전설 장수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놨는데 AK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지상 몬스터의 마법 저항력을 감소시키는 보조 딜러의 역할과 마법 저항력의 역할까지 어떻게 보면 지국천왕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전설 장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성 동방은하, 각성 가네샤, 개량된 발석거, 각성 시오충장을 여걸 화목란으로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란 같은 경우에는 뇌속성의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화목란은 자동으로 시전되는 마법 계열의 우레탄을 사용하며 민첩에 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봐야 돼. 요 우레탄이라는 게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테스업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9등급 이하의 몬스터에서는 심지어 감전의 피해까지 있다. 스턴까지도 있다는 얘기죠. 오래 폭발이라는 스킬이 마법 피해와 민첩에 영향을 받고 결이라는 특성을 통해 오래 폭발의 스킬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집중이라는 특성으로 피해를 입은 공중 몬스터의 마법 저항을 깎는다. 결국에 AK가 얘기했던 건 화목란을 이야기를 했던 거였네. 도령 최무선과 그 다음에 여걸 화목란이 나왔다는 거 잠시 후에 테스업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테스트 상자깡 구독. 자 여기죠. 여기 보면 전설전직 내리면 있겠죠. 초선, 맹획, 노부, 바지라오. 자 최무선 호리병 4에 영웅의 영혼석 150개? 원래 저렇게 많았나? 아 영웅의 영혼석이 더 많이 들어가네? 150개씩 들어가? 작불석이 40개, 구슬조각이 25개? 아니 그러면 기존에는 몇 개인데? 기존에는 다 20개였는데 지금 최무선 같은 경우에는 요게 200개가 늘었지. 20개가 추가됐으니까 거기에다가 구슬도 5개니까 야 엄청 많이 들어가네. 간다. 딱 그렇지. 자 일단 요렇게 생겼고요. 모두 부숴버리겠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화속성이고요. 자 화목란. 오 여잔데요? 이미지는 요렇게 생겼고요. 뇌속성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화목란. 활 쏴요. 활 들고 있어요. 활. 뭐야?
오!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포화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10%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20% 30% 40% 50% 60% 75% 지금부터 75% 그 다음에 90% 120% 마지막에는 150%까지 올라갑니다. 과연 어디까지 달 것인가. 와, 시야보소? 에잉? 이거 맞아? 에잉? 평타가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평타가 좋은 것도 어느 정도 봐야 되긴 하지. 아, 속도 너무 느려. 직수궁. 오! 오! 오, 속도 좋네. 아, 속도는 좋네. 여기서 바로 되나? 아, 바로는 안 되네. 근데 날아가는 게 근데 이게 날아가는 게 시간이 이게 날아가는 것까지의 시간이 퐁. 아, 진짜 날아가는 속도가 약간 좀 미스긴 한데. 범위는 좋아. 이거 봐, 범위는 넓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날아간 뭐 가까이 있을 때야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 뭐 몬스터가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약간 좀 움직이거나 이제 다 부대를 잡을 때는 조금 느리긴 하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 자, 저항가 갑니다. 자, 맨 처음에 1 찍으면 1퍼, 2퍼, 3퍼, 4퍼. 설마 마지막에 갈 때 올라가나? 6퍼. 과연. 오! 8퍼? 10퍼? 12퍼? 15퍼. 코끼리네. 아, 진짜 아이라바타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를 보조딜러로 쓰지는 않겠죠.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이 포화 나가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딜러로 쓰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마적 각오로 쓰고 나머지 포인트를 포화에다가 이제 올려주면서 중간중간에 뭐 딜을 넣어주는 정도지 않을까. 됐고요. 그리고 주박 씁니다. 그 다음에 자, 씁니다. 8 들어간다. 2번. 2 3 4 5 6 7 8 9 10. 아, 10초네. 예, 10초 정도 되네. 근데 여기서 공주? 아, 해마인 보면 되나? 그쵸? 해마인 보면 될 것 같은데? 얘 공중이죠? 자, 내려. 시야가 좀 전에 막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뭐 이 친구를 반자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시야가 너무 작아요. 이거 봐. 시야가 너무 작아. 물론 이렇게 직접 때리면 되는데 시야가 너무 작다. 그쵸? 그리고 평타가, 그쵸? 평타 자체가 요거 뭡니까? 뭐 우레탄? 우레탄을 발사하여 피격된 적을 기절시킬 수 있다. 요게 여러분들 자동으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나가는 저 파란색 화살이 우레탄이고 저거를 맞히면 기절할 수 있다야. 그래서 뭐 평타, 그 다음에 시야 한번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특성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최무선처럼
일단 데미지는 동일하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주박만 써볼게요. 주박 쓰고 야차 예약 시점 많이 걸어주고. 자, 딜 씁니다. 마나는 한 발당 300 똑같죠? 범위? 아니 범위가 왜 이렇게 넓어? 근데 범위가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증장이랑 군달이랑 다격수로 쓰는 때는 되게 좋아 보이네. 뭐 스킬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범위도 좋고 나쁘진 않네. 당연히 15%겠죠. 자, 6%, 7%, 8%, 9%? 어? 아, 뭐야? 아니 얘는 왜 15% 해주고 왜 공중은 10%만 왜? 아, 쟤네는 난다라 각세스랑 다 했는데 왜 공중은 왜 10%밖에 안 해줘요? 저는 처음에는 15%인 줄 알았지만, 네, 공중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체력이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0, 네, 10이고 마찬가지로 마저를 깎아주면서 약간의 보조 딜러의 느낌. 모두 부숴버리겠다. 어? 뭐야? 너 남자야? 아, 슈크라래 여러분들. 이게 얘 대사가 아니라 슈크라 목소리래요. 내 연발 포탄을 피할 순 없을걸? 그러면 슈크라 거를 잠깐 넣어놓은 거야? 임시로? 정말로? 아, 이거 또 일반 슈크라네. 저를 깨운 목적은 뭐죠? 무슨 급한 일이라도? 모두 부숴버리겠다. 내 연발 포탄을 피할 순 없을걸? 내 연발 포탄을 피할 순 없을걸? 아, 셋이 쌍둥이야?